자, 다음은 간디스토마증입니다. 헤파티크로노키아시스. 헤파티크로노키아시스의 가장 원인이 발생되는 원인은 민물고기의 생식 섭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민물고기의 생식 섭취를 해서 간디스토마가 기생하는 곳은 간내 담도 중에서도 말초부의 간내 담도에 기생하기 때문에 여러 마리의 디스토마가 담도 속에 있다 보면은 국소적인 담도 확장을 일으킵니다. 이와 같이 국소적인 담도 확장을 일으키고 그 주변부에 지나가는 정상적인 포탈베인과 이루어서 이와 같이 파랄렐 채널 사인이 되면서 페리포탈 파이버로틱 체인지를 일으켜서 주변부의 포탈베인의 벽이 섬유화됩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포탈베인의 벽이 정상보다도 더 밝게 나타나는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밝은 선상음영이 두 개의 맥관이 불규칙한 것이 아주 산발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보이는 곳마다 전부 다 이렇게 밝게 관찰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포탈베인의 벽이 유난히 밝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파랄렐 채널 사인이 여러 개가 보인다거나 이렇게 했을 적에는 바로 민물고기의 생식 섭취인 헤파티크로노키아시스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밝은 선상음영에 이렇게 페리포탈 파이버틱 체인지의 포탈베인의 월이 이렇게 잘 관찰되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에서 포탈베인을 봤습니다. 정상적인 포탈베인이 월이 이렇게 밝게 보일까요? 그럴 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밝게 관찰되고 있어요. 페일포탈 파이버틱 체인지인 경우 해당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점상음에 밝은 고음형으로 다 점상음형 관찰되는 거,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 헤파티크로노키아시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밝게 보여지는 것은 섬유화된 벽을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여기 할 것 없이 전부 다 관찰되고 있는 전형적인 상태의 헤파티크로노키아시스입니다.